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DJI 오즈모 포켓 3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25일에 출시를 했고 저도 질렀는데요.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상을 배송받고 아직 개봉 전입니다. 포켓3를 다들 무조건 좋다고 하는데 과연 살만할까? 극찬이 많으면 필요가 없어도 무지성으로 지르게 되잖아요. 이건 어떤 대상에게 맞는 카메라일까? 저에게는 액션4도 있는데요. 포켓3와 액션4 이 두 가지 중에 저울질하며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스펙상 1인치 센서의 포켓3가 더 좋은 건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다만 카메라를 사용하는 용도와 카메라를 다루는 성향에 따라서 선택은 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6가지 화두를 던져볼 텐데 본인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한번 파악해보세요. 첫 번째, 평소에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걸 좋아한다. 우리가 필수 용품 이외에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다닌다는 건 상당한 부지런함을 요구합니다. 스마트폰은 통화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즉흥적인 순간의 촬영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카메라는 뭔가를 촬영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짐이에요. 본인이 원래부터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부지런한 성향이 아니라면 아무리 간편하고 좋은 카메라여도 서랍행, 장롱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당근행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참에 포켓3를 구해서 열심히 가지고 다니면서 찍을 거다 다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 전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많이 했는가? 폰으로조차 많이 잘 안 찍는 사람은 결국 카메라를 모셔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 액정을 깨부순 적이 많다. 기계를 고장낸 적이 꽤 있다. 기계와 안 친하다. 기계치인 것 같다. 마이너스의 손이라 불린 적이 있다. 물건을 잘 떨어뜨린다. 물건을 험하게 다룬다. 이런 분들은 포켓3를 구하는 걸 말리고 싶어요. 차라리 액션4를 선택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아니, 그냥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포켓3는 기계식 짐벌과 소형 카메라가 결합된 형태예요. 짐벌의 목 부분이 내구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막 다루면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섬세한 기계인 거죠. 세 번째, 여행용으로 구하고 싶어요. 당장 여행을 갈 건데 가서 기록을 하기 좋은 카메라를 구하고 싶어요. 여행 갈 때 간편한 카메라가 하나 있으면 좋긴 하죠. 근데 이걸 먼저 따져봐야 돼요. 비 오거나 눈이 오는 날, 그리고 물놀이 할 때 촬영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방수가 되냐 안 되냐가 차이가 커요. 액션4 혹은 고프로 같은 액션캠은 기본적인 방수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촬영하기 좋죠. 포켓3는 일단 방수가 안 되니까요. 방수 하우징을 씌우면 되겠지만 귀찮잖아요. 방수 하우징을 또 추가로 구매하고 휴대하고 장착하고 그러면 또 마이크 수음이 안 좋겠죠. 물론 방수 상관없이 주로 실내 촬영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포켓3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액션캠은 대부분 저조도가 안 좋으니까요. 그나마 액션4의 저조도가 좋아졌다고는 해도 액션캠 중에 좋아진 거지 물리적 짐벌로 인한 화질, 화각 손실이 없는 포켓3만큼 좋을 수는 없죠. 정리하면 방수 기능을 고려한다면 액션4, 실내 촬영이 주로 많다면 포켓3,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흔들림 없는 편안한 영상을 촬영하고 싶어요. 사실 둘 다 흔들림 없는 카메라예요. 포켓3도 좋고 액션4도 좋아요. 다만 방식이 틀리죠. 포켓3는 기계식 3축 짐벌, 액션4는 스테빌라이저 기능이죠. 락스테디. 물론 둘 중에 기계식 짐벌이 좋기는 한데 기계식 짐벌이라도 만능은 아니에요. 걸을 때 위아래로 흔들리는 현상은 잡아주지 못해요. 걷는 습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일반적인 걸음걸이로서는 위아래 흔들림은 잡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닌자 걸음을 익혀야 합니다. 물론 이건 걸으면서 촬영할 때의 이야기이고 정적인 움직임에서는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액션4의 락스테디 그리고 수평 유지해주는 호라이즌 스테디가 오히려 더 편하게 스무스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요. 고프로의 하이퍼 스무스도 두말할 나위가 없이 좋죠. 요즘 스마트폰의 스테빌라이저 기능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다만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화질, 화각에 손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저조도 상황에서는 화질 저하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실내 저조도 촬영이 중요하다면 액션캠보다는 포켓3가 더 나은 선택이고 주간 촬영이 많고 야간, 실내 촬영도 하긴 하는데 큰 비중이 아니라면 액션4가 더 편하게 막 사용하기 좋아요. 다섯 번째, 아기를 촬영하고 싶어요. 육아 브이로그 혹은 가족여행, 아기를 촬영할 때 포켓3가 더 나을까? 액션4가 더 나을까? 물론 화질이나 결과물로는 당연히 포켓3가 더 좋아요. 하지만 아기를 촬영
촬영한다는 그 특수한 상황에서는 액션4가 저는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있을 때 카메라를 섬세하게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아기를 케어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아기 관련 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4K 시리즈는 아무데나 막 던져놓고 사용하기 좋은 카메라는 아니에요. 조심해서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카메라죠. 아기가 카메라 건드려서 넘어뜨리거나 아기를 케어하다가 카메라를 놓쳐서 떨어뜨리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고장나는 건 한순간이죠. 아기가 촬영하고 있는 4K 카메라 머리를 막 잡아서 모터에 무리가 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기가 빨리 걷고 이제는 거의 뛰어다니는데 쫓아다니면서 촬영할 때 아까 말했다시피 기계식 3축 짐벌은 어차피 위아래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서 걷지 않는 이상 막 촬영하기에는 액션4의 락스테디가 결과물이 더 괜찮았습니다. 물론 주간에 촬영했을 때요. 4K3는 아기가 어떤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걸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자라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캠은 가슴에 달고 목에 걸고 차에 붙이고 등등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죠. 4K 시리즈는 거의 손에 들고 촬영해야 합니다. 어딘가 부착하기에는 괜히 걱정돼요. 손이 부족해서 잠시 포켓을 아무데나 올려놓을 수도 없고 촬영하다가 그냥 그 상태로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아기는 일찍 재워야 하기 때문에 야간 촬영을 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물론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기 촬영할 때 망가질 가능성이 높은 포켓3보다는 막 촬영하기 좋은 액션4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반려동물 촬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반려동물을 케어하면서 촬영하는 게 쉽지 않을 거잖아요.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포켓3보다는 액션4를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일상 브이로그 촬영하고 싶어요. 사람에 따라서 촬영하고 싶은 일상과 환경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활동적이고 액티비티한 취미활동을 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차분하고 잔잔한 일상 속의 영상미를 보여주고 싶다거나 촬영하고 싶은 목적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 타거나 DIY 뭔가 만든다거나 양손으로 뭔가를 하는 모습을 1인칭으로 보여주고 싶다거나 색다른 각도로 연출하고 싶다거나 그러면 액션4죠. 아니면 그냥 내 직장 브이로그 혹은 하루를 보내는 잔잔한 일상 풍경을 멋있게 담고 싶다면 4K3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만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